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은 과장됐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JP 모건 측에서는 유로존의 GDP 전망치를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기본적인 전망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제조사인 폭스콘이 중국의 선전 봉쇄로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예, 폭스콘은 최소 일주일간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특별히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에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외드부시 측에서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주 아이폰의 생산량은 1% 감소하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애플의 능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주인 쉐브론이 주가가 간밤에는 2%가 넘게 빠졌는데요.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간밤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무려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166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가 과장됐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주증권 측에서는 쉐브론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35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가 자체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간밤에 나온 또 다른 증시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 측에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 후보 리스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관의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얌차이나 베이진, 자이랩 등은 외국 기업의 책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서 JP모건 측에서는 이 징둥닷컴과 알리바바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알리바바의 주가의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무려 1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